물의 마을. 앞에 의뢰서가 하나 보인다. 가보자. 상자를 열어서 나이튼 조각 다섯 개를 획득했다고? 아, 이게 나이튼 조각이구나. 이것도 참을 수가 없군. 그럼 상자가 다섯 개나 있단 소리야? 어? 저기 뒤에 보이는 수로를 따라가면 어떤 마법사가 만든 태엽 공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루스트 수로를 따라가면 있는 태엽 감긴 송신탑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자. 달콤한 열매 18개를 얻었다. 이 마을 좀 수상하네요. 왜 저런 상자가 저런데 숨겨져 있는 거지? 어, 여기. 아,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지? 이것도 참을 수가 없군. 그럼 상자가 다섯 개나 있단 소리야? 어? 이거 내려가면은 혹시 상자 있을란가? 아, 왠지 던전 같은 느낌이라서 일부러 안 들어갔었는데. 이스테이그다 이거. 뭐 있다 여기. 딱 걸렸죠. 지금 딱 걸렸거든요. 뭐 뭔가 있죠. 수상해 수상해. 나이튼 조각을. 이야, 나이튼 조각 좋았어. 이미 획득한 상자입니다. 오, 메시지가 뜨네. 저런 거 보통 잘 안 해주거든요. 상자가 사라지거나 그냥 아무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 태반인데. 어우, 상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구나. 아, 이거 분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잠깐만, 상자 이제 몇 개 발견했지? 하나, 셋, 넷.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루스트스로 골라가는 길. 아, 의뢰자 잘못 만났죠? 길드장, 길드장인지 모르겠는데 직원 의뢰인 잘못 만났어요. 라이나스에서 다섯 개의 상자를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라이나스에서 찾는 게 맞겠지? 분수대에 하나 있을라나? 여기 있다. 찾았다. 다 찾았다. 아, 귀엽고 다 찾아버렸죠. 꽁꽁 숨겨놓은 비상금 제가 다 털어먹었습니다. 열심히 숨겨놨지만 이 이방인은 히든 숨겨진 거에 진심이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오, 이런데 숨겨진 보물이. 오, 여기에도. 오,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의뢰 내용이 뭐였죠? 해결사 히든 찾는다고 의뢰 내용까지 까먹음. 패급이라고? 아, 패급이라뇨. 괴담이 돌기 시작하겠다. 이제 절대 비상금을 숨기지 마.